개띠! 개띠 여러분들입니다. 개띠. 82년생 되시고요. 임술생입니다. 82년 임술생. 임술생의 임수를 만나요. 임술생의 임수를 만나서 활동 반경이 좀 넓혀지는 시기입니다. 넓어지는 시기예요. 그러니까 당연히 반경이 넓어지니까 이동수 따라들겠죠. 이동수가 따라드니까 이사 또는 직장에 계시면 출장 이런 것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바빠져요. 몸이 굉장히 바빠지고 이 임수라는 기술 그 기질 자체가 무언가 배우는 거에 용이합니다. 용이하다 보니까 그 임술이 그 임술생이 그 개묘년에 만나면 조금 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폭넓게 알아간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도움이 되는 어떠한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을 더 배워서 얻어간다거나 조금 전문성을 더 키워가기에 굉장히 용이한 시기고요. 그리고 또 내가 그 하는 일이 넓어지고 전문화되니까 관운도 같이 따라오는데 관운은 또 일복으로 바뀌죠. 그러니까 일복이 많아진다. 몸이 바빠진다. 그로 인해서 내 지위 상승이라든가 관운도 좋아진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인간관계도 많이 넓어집니다. 인간관계도 많이 넓어지는데 지금 현재 무언가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금 혼자 버겁다. 장애가 아 이거는 내가 조금 부족하다. 역부족이다 라고 하실 것 같으면 인간관계가 넓어지는 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. 손을 벌리거나 누군가한테 도움을 청하신다면 충분히 내가 도움받아서 문제 해결에도 용이한 시기가 됩니다. 특히나 정치 쪽에 계신다거나 아니면 언론 쪽에 계신다면은 공론화하거나 협치를 했을 때 장애를 내가 풀어가고 넘어가기에 굉장히 좋고요. 감언이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불필요한 이성관계, 인간관계가 넓어지고 있잖아요. 그 안에는 분명히 개똥이, 새똥이, 말똥이 다 있을 거란 말이죠. 그러니까 내가 그 중에서 감언이설을 조심하고 특히나 이성관계를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. 일복이 넓어지고 그 관운이 따르는데 이성관계로 인해서 내 발목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. 그 이성관계 조금 유흥에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하신다면 내년 개묘년 우리 임술생분들 내가 굉장히 성장하는 시기예요. 일적으로 그 다음에 이름값 하는 시기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도모하는 시기 이런 것들로 당연히 제가 그랬죠. 일이 많아지면 금전은 따르게 된다고. 여러분들 2023년 대박나시는 한 해가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